프레젠테이션의 역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은 작은 그 슬레이트판, 과거에 학생들이 이 칠판 대신에 썼던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렇게 학생 쓰는 거, 또 교실 칠판이 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첫 칠판은 미국에서 그 슬레이트 보드에 1809년에 사용이 되어졌고요. 1801년에는 프랑스에서 이미 같은 방식의 것이 사용되어지면서 교실에 학생이 앞을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 교과서를 살펴보면 미국의 교실에 처음 교과서를 프린트에 사용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도덕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했는데 이것이 1760년도부터 1840년까지 여러 가지가 사용되어지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것은 그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이죠. 맥그페인가 발음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의 그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장 오래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조금씩 날짜가 다른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번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돼서 그 혼북이라고 나무에다가 글씨를 인쇄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1650년, 1870년도에 이미 그 전기식은 아니지만 그 랜턴 빛을 통해서 렌즈로 집중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보내던 그 슬라이드 랜턴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1890년도에는 칠판에 분필로 이것은 그 날짜 시점이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1809년에 또 1801년에 그 프랑스에 썼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1900년도에 들어서서 종이가 또 펜슬이 나오면서 종이가 아마 흔하지는 않았을 시대일 것 같은데 그때 슬레이트판에다가 애들이 이렇게 분필을 칠해서 답도 얘기하고 하던 것이 변했고 1905년도에 입체 슬라이드 3D로 이렇게 두 눈에 이것을 보면 보이는 그래서 한 100개의 슬라이드 같이 줬다고 합니다. 1925년에는 뉴욕시에서 라디오 교육 방송을 해서 약 100만 명이 듣는 요즘 스마트 방송 같이 오디오 방송이 되는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고요. 1930년도에 오버헤드 프로젝터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프로젝트 스크린을 보고 등사기가 나와서 1940년대 옵셋처럼 또 혹은 이렇게 등사하는 것이 나와서 이제 프린팅 머티리얼이 나오는 것도 큰 공헌을 했고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PC를 한 대를 약 92명이 쓴게 1984년, 2008년에 4명당 하나씩 쓰는 일로 교육에 PC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99년에 전자칠판 프로젝터에 글씨를 쓰는 방식이 특허가 되면서 교육계에 큰 변화가 있었고 2006년에는 더 저가 200불짜리 컴퓨터를 전 세계에 보급하자는 운동을 해서 저개발 국가의 교육에 공헌을 하자는 MIT 개발된 엑소 랩탑이 한때 큰 힘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2010년에 드디어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세상은 스마트 시대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컴퓨터를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951년 사실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컴퓨터는 유니백이라는 데서 만들었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IBM이 출연하면서부터 대규모의 컴퓨터 시장이 진출이 됩니다. 재미있게 1964년도에 그 마우스가 특허를 내면서 그 스탠퍼드에서 이것을 개발하게 되는데 제일 빨리 소위 그 애플 스티브 잡스가 이것을 적용한 맥 컴퓨터를 출시킵니다. 1981년도에 PC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IBM PC가 나오면서 아주 충격적인 때였죠. 저희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최첨단으로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애플 매킨토시가 출현하면서 아주 완전한 컴퓨터처럼 보이는 정말 아름답고
그 원터치로 되는 예, 컴퓨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이벤트로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그 컨텐츠까지를 고려한 예, 역사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801년에 공식적으로 프랑스에 있는 학교에서 슬레이트를 쓴 것이 교실의 칠판 교실 처음이다. 1846년도에 US 아미에서 칼라분필이 나왔다. 그리고 1930년도에 오버레이 프로젝터, 우리가 지금 지금 많이 안 보이지만 사실 실물 화상기의 형태였습니다. 1988년도에 드디어 LCD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컴퓨터 화면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 91년도에는 화이트보드 특허가 나오면서 99년, 2000년 넘어가면서 전자칠판이 상용화되게 됩니다. 서기 2000년은 큰 의미가 있는데, 그때 그 MPEG-4, 또 하이스피드 인터넷, 3D 그 버추얼 공간이 되면서 교육은 이제 바야흐로 인터넷으로 올라가면서 2004년에 정보화는 웹 2.0으로 해야 된다는 시대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실은 계속 커져서 100명에서 1000명 그리고 100만 명으로 가는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다림에서는 아이스튜디오라는 방식을 써서 가상 공간에서 하는 새로운 교육 개혁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강의실을 멋있게 또 방송국처럼 스위칭 해가면서 원터치 스크린으로 변화해가면서 하는 기술들을 하는데, 이 장비는 아주 쓰기가 쉽고 또 화질을 방송국처럼 만들고 어디든지 설치하는 30분 안에 할수 있는 장치가 돼서 교실 강의가 이제는 교실 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보일 수 있는 기술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강의는 스마트폰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본 것들이 절대로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화질의 장비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는 VR 강의, 가상 스튜디오에서 방송국처럼 강의를 할수 있다. 또이 강의가 양방향으로 회의가 되게 할수 있다. 또더 나아가서 그것은 녹화가 돼서 다시 보는 실시간 강의 녹화기가 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방송이 되는 인터넷 방송국이 만들어지는 4대 혁명을 동시에 만들게 되는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는 칠판을 써서 했던 100명의 교실에서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200명, 1000명 가던 그 블랙보드 클래스룸 프로젝터 시대에서 이제는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쓰게 되면 인터넷 방송 녹화 유튜브가 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보는 스마트 강의실로 변화가 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실 시대를 연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레이트 보드에서 프로젝터로, 그리고 스마트 월드로 가면서 그 규모와 크기와 컨텐츠의 그 분포가, 배포가 많은 그 크기를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프로젝터를 이용하는 프레젠테이션은 프로젝터에다가 노트북이다, 혹은 VTR, 도큐멘트 카메라 이런 걸 연결해서 보여주는 장치였던 바에 반해서 아이스튜디오가 그 프로젝터 앞에 연결이 되는 순간 아이스튜디오가 강사도, 선생님도, 그리고 다양한 파워포인트, 노트북 등을 다 가상 공간에 합성하는 새로운 가상 프레젠터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스튜디오는 새로운 스마트 월드에 대한 게이트웨이가 돼서 여러분의 공간을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전 세계의 스마트 장치로 보여지게 되는 장비가 됩니다. 이제 스마트 강의 시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